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주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요. 지난 시간에 22번째가 우리는 죽어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자들입니다. 맞죠? 자, 23번째,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맞죠?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행복한 자들입니다. 오늘은 24번째입니다. 이제 성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 이제 점점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자, 제가 그럼 왜 제목을 이렇게 계속 길게 할까요? 그냥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진리라는 건 그냥 있잖아요. 큰 주제 딱 정하고요. 서론, 본론, 결론, 끝. 그렇게 간단하게 전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성도가 누구냐라는 걸 이렇게 논하다 보면 그게 한두 가지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끝날 것 같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말씀이 근데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양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하실 게 많은데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끝날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것도 있으니까요. 오늘 그래서 24번째 허락하시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24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일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 다 믿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음의 코드로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다. 그런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자신들이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또한 가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몰라요. 글쎄요, 가치를 모른다기보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의 맥을 잡아야 되는데, 성경의 맥을 잡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삼일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삼일차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단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더러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이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헛발질 안 하는 줄 알았어.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있잖아요.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이 신앙의 길이에요. 아무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믿음의 코드로 연결되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끈으로. 또 있잖아요. 영광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광의 끈입니다. 영광의 끈.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만세왕. 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신 다음에 만세 왕이래요. 만세 왕. 한마디로 영원한 왕이에요. 어느 시대든 어느 기점부터든 어떤 기점으로 끝나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면은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왕이에요.
다른 왕이 없어요. 다른 왕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왕 한마디로 캡틴인데 캡틴 한마디로 주권자요. 세상의 왕이에요. 1인자입니다. 그런데 1인자인데 왕인데 이게 견줄 수가 없어요. 잡신들하고 비교도 안 돼. 그런 하나님을 알기나 할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알까요? 자, 만세의 왕. 어느 시점이든 그는 왕이래. 우리의 왕이랍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흥할 때도, 우리가 망할 때도, 이 땅의 역사가 뒤틀릴 때도, 이 땅의 역사가 화려할 때도 그는 왕입니다. 왕.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도 왕이고, 인류 역사가 끝날 시점에도 왕이고, 영원한 끝에도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데,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도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또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야, 보이지 않는데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절대자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참 기가 막힌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얼마나 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것만큼 잘했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아는 사람은 타성도도 귀한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을 이렇게 타성도를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요, 내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를 모른다는 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 있어요, 없어요? 생명 안에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특히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서로 아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 왜냐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0절입니다. 아무튼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헐뜯는 사람들, 그냥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누구의 구덩이를 파는 사람들, 그냥 누구의 함정을 파는 사람들, 그냥 저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그냥 저 교회는 망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그냥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쓸어가지고요, 제가 그들을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다 쓸어가지고 지옥 보내드릴 건데 왜 그러고 살아? 응?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을 외모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넉넉해야 돼. 근데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 잘못돼가지고 말씀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는 건 믿음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교우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는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장로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장로 같은 성도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있잖아요, 얼굴에 오만 인상을 다 찌푸려요. 오만 인상을. 얼굴에 오만 인상. 목회자가 또는 사모가, 성도가, 사모라는 말 빼겠습니다. 네, 교회 안에 사모라는, 저는 사모라는 말 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여기 교인,
저한테 맡긴 영혼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설령 있잖아요. 이렇게 뭐 기도를 잘하고 뭐 겸손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더 찌그러져야 돼. 목회자 안에는 이렇게 말씀도 많이 알고 지혜도 많아도 찌그러져 있어야 돼. 사람이 이 낮추는 사람이 이 최고의 덕이야. 이 교회 안에 한마디로 있잖아요. 절제. 절제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절제. 자기를 찌그러뜨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찌그러진 깡통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응? 찌그러지지 않으면 시끄러워.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지체리 다시 한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게 뭐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영원한 능력이에요. 또 뭐라고요? 영원하신 신성이래요. 그러니까 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에요. 어? 신의 어떤 그걸 뭐라 그래? 이 신성을. 어? 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이 배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 묻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신의 어떤 그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이 신성을. 어?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어? 어떤 존재의 가치? 그것이 하나님의 있잖아요. 신의 어떤 그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그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어? 그것을 자연 속에 이렇게 배어 있게 하셨어요. 배어 있게. 자연을 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꽃 하나만 보더라도 그 있잖아요. 이렇게 꽃잎들이요. 서로가 받쳐주면서 결국 있잖아요. 맨 가운데 꽃잎으로 와. 그러니까 서로 받치지 못하면 꽃잎은요. 서로 전부는 아니에요. 더러 대부분의 꽃들은요. 이 꽃잎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면서 결국 맨 가운데 꽃잎으로 와요. 그러니까 꽃잎도 대부분의 꽃잎들은 서로가 죽지 못하면 하나의 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꽃잎만 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있잖아요. 서로가 낮추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 꽃잎에도 들어있는 거야. 어? 그 자연을 보면요. 저는 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있잖아요. 딱딱한 가지에서 노란 꽃, 빨간 꽃, 하얀 꽃, 보라색 꽃, 와. 그것만으로도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꽃을 만들 수 있겠어요? 어? 1억 명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있잖아요. 꽃의 뿌리도, 가지도, 꽃잎도, 씨앗도 주지 않고 꽃을 만들어봐라. 아무도 못 만들어요. 1억 명의 과학자를 모아놔도 해결을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그 꽃 하나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입니다. 11장 우리 1절에서 6절이요. 우리 민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네, 6절까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계속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고 해요.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은 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보다라는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말합니다. 자,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장미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걸 전혀 모르니까. 보이는 것은, 네, 이것도 보여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는 것들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죠? 지금 잠깐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보좌에서, 특히 이제 성부께서 보좌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신호가 가냐면요. 이 지구상에 믿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아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아벨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요 바라보세요. 우리를요 택정하세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뭐랑 연결돼가지고요? 믿음으로 연결돼가지고 그를 옮기셨대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요? 무엇 때문에? 어떤 코드 때문에? 믿음의 코드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이 대번에 알아.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냐 없느냐. 하나님은요, 그 믿음의 코드가 있느냐 없느냐 대번에 알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있잖아요.
참된 믿음의 코드로 하나님과 연결돼야 됩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여기 헬라어 4번에는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상이다. 상, 또 다른 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끄트머리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계속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 계속 볼까요? 우리 24절 우리 호영이 호영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우리 24절 계속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르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지금 27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있잖아요. 이 모세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는 또 믿음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 향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2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2절이요. 22절 우리 민시형님, 민시형님 곧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한대. 의가. 그러니까잖아요. 이 의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니까 제가 이 오늘 소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의가 임하는데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놀라운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이 돌아와요. 10월이에요. 야, 이게 진짜 세월이 총알 같아. 이 10월이 이제 또 이제 10월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연말 행사가 또 가까워요. 참 이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장 우리 9절에서 우리 13절 우리 현이 아버님이요. 또 다른 천사.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일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아니 누구든지 집중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만이나 손에 표를 받으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경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또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신을 얻지 못하리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이름을 지키는 자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라. 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파이프는요, 이 코드는 믿음이라는 파이프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한번 딱 거듭나게 되면요. 성령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오직 있잖아요. 오직 참된 믿음만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더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다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 다 드러날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주 안에 있었다는 건데 죽기 전까지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건 뭘 말해요? 예, 믿음 안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머물렀다. 참된 믿음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은 믿음이라는 코드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으면 그 연결 코드가 끊어집니다. 하시면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이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된다는 얘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우리 경민 씨요, 경민 씨. 수일 후에. 5절까지요. 네.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라함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용신한다는 것은 그 어떤 장소가 너무 비좁아서요. 무릎이 있잖아요. 어? 무릎이 간신히 우리 무릎이 간신히 있잖아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용신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발을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주님이 지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지붕이 뜯기는 거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은 이미 다 알고 지붕을 좀 있으면 지붕을 뜯을 것도 다 아시겠지만 용신할 수 없는 그 있잖아요. 그 이 좁은 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메어 온 네 사람, 네 사람, 이 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이 중풍병자를 들게 하고요. 여러 사람이 함께 동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람을 초과해서, 그렇죠? 전체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주 적지 않은 숫자가 이 중풍병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치료되기를 원해서 이 영혼을 있잖아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메어가지고 온 네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 땅을 바라볼 때 누구에게 시선이 가냐면 당신을 향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왜냐하면 믿음으로 당신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알아봅니다. 자, 믿음을 보셨대요. 믿음을.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이 자의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죄사함 얘기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중풍병자의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신은 있잖아요. 신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왜 이 병이 걸렸는지를 주님은 그 원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한마디로 있잖아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의 죄를 지금 용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믿음 때문에 이 걷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걷지 못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걸을 수 있는 이 중풍병자의 이 병의 원인을 신이기 때문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참 이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 복음서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요. 이 수많은 있잖아요. 이렇게 철학자들, 뭐 문학가들 또는 뭐 세상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서에 있잖아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네 죄를 내가 해결했다 그 뜻인데 네 죄를 내가 지금 씻겼다. 이 병의 원인이 죄라는 거. 야, 이거는요. 이게 신이라는 뜻인데 수많은 이 땅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복음서에 이 신의 있잖아. 이게 신의 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신이라는 걸 지금 드러내는 이게 지금 표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병들게 된 이유가 선악과의 저주예요. 죄예요, 죄. 우리 몸이 있잖아요. 우리 몸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있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었는데 이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이 육신에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2절이요. 이 사람들, 이 중풍병자를 메어온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야,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결돼서, 자, 우리 1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21절과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가죠. 해안가. 이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한마디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야, 이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 들었어요. 이 가난한 여자를 보고 싶어. 어? 이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요. 저는 12사도보다 솔직히 사도 요한을 보고 싶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성질 들어온 베드로. 근데 있잖아 이 복음서에 보면요. 12사도를 떠나서 이 가난한 여자가 있잖아요. 참 독특합니다. 그리고 아까 있잖아 중풍병자를 매운 그 네 사람 그 사람들도 보고 싶어. 그리고 그 네 사람과 함께 이 중풍병자의 치료를 위해서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도 보고 싶어.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럴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자, 야 누굴까 이 여자가 이 믿음의 여자인데, 어? 이방인 여자인데, 하기야 우리도 이방인 되겠죠?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뭐라 지금 뭐라 그러죠? 자기를 뭐라 그래요? 개랍니다. 야, 자기가 개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야, 하나님은요 오직 믿음의 사람과 연결돼요.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가축사를 하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 믿음으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어? 믿어야 돼. 아 이거 하면 될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니까. 아 내가 지금 누구를 전도하러 가는데 될까?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감싸시고 그 사람의 전 인격체를 예수의 주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사람의 전 인격체를 정결케 주님 피로 정결케 하소서.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성령으로 그 사람이 믿다가 주님 떠난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 저희 교제가 성령의 인도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혀를 성령님 제 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맡길수록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믿은 만큼 되는 거예요. 믿은 만큼. 응?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을 믿은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은 만큼 된다.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야, 누굴까 이 여자분? 어이 시간이.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1절입니다. 예.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성도들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 이 하나님의 구원 논이에요. 자, 있잖아요. 너희 중에 이 안식을 얘기하면서 그의 안식이라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너희라는 건 성도들 중에 혹 천국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예,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다.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받았다니까. 그럼 어떤 복음이에요? 믿음의 복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또 뭐예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들은 바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했잖아요.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놓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확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4장 1절에도 그게 나와요. 그죠?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거다.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야. 성도라는 건 믿음으로 시작한 백성들을 말해요. 믿음으로 출발한 믿는 백성들 중에 천국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말하세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합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있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믿음은 끝? 그런 복음은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곡간을 있잖아요. 구약의 곡간을 다 꺼내고 신약의 곡간을 다 섞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거를 마시는 밥으로 비비잖아요. 한번 믿으면 그 나라 간다는 것은 그 구약의 곡간과 신약의 곡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서 비볐을 때 그런 진리의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히브리서 4장 초반에 이런 기록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잠든 교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더러 이 땅에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저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내용,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들이 절대 지치지 않아요. 저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엘리사나 엘리야나 뭐 에녹이든 그 누구든 간에 똑같은 심정으로 현 시점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구약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 당시 있잖아요. 그 당시 믿음으로 이미 출발했지만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과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믿음으로 연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냈던 것이 이 땅에 참된 선지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질을 내지 마시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짜 목회자들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저희들 전 인격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저희들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혈관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십자가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꽂혀서 저희들 세상의 그 숱한 쾌락과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